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 및 결정세액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소득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소득세는요, 다음과 같은 계산 구조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모든 소득세에 해당되는 구조고요. 이 모든 소득세 중에서 종합소득세 이렇게 계산되고요. 종합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세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득세 계산 구조는 앞장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던 내용입니다.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총수익금액에는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를 제외합니다. 소득금액이라고 그럽니다. 소득공제를 뺍니다.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세액감면 공제를 뺍니다.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가산세 추가납부세액을 더합니다. 총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기납부세액을 뺍니다. 자진납부할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계산 구조는 소득세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득세 중에서 소득이 종합, 퇴직, 양도 이렇게 있죠? 예. 이 중에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보겠습니다. 물론 소득세 계산 구조하고 이제 똑같죠. 예, 단, 그 해당된 내용이 이제 종합소득이니까 그 부분만 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이를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공제를 뺍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세액감면 공제를 뺍니다. 결정세액이라고 그럽니다. 가산세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더하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자진납부할세액이 됩니다. 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를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회사에서는요, 이 계산 구조를 숙지해야 됩니다. 총급여부터 시작됩니다. 수입이란 말 대신에 이제 근로니까 총급여액이라고 그러고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뺍니다. 근로자는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달라지죠. 예.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 공제를 뺍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세액 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라고 그럽니다. 가산세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더하면 근로소득 총결정세액이라고 그러고요. 기납부세액, 온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빼면 자진납부할 또는 환급할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공제 한도가 있는데요. 종합소득 공제 한도는 2,500만 원입니다. 보험료 공제를 제외하고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 예. 자, 종합소득 공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습의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요. 예, 우리는 근로소득세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전산세무 2급은 근로소득세 위주로 공부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학습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는 세무 2급에서 학습하지 않아요. 세무 2급에서는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원천 세 징수, 그다음 연말정산 위주로 학습합니다. 원천 징수 하려면 이제 사원 등록이 필요하죠. 예, 사원 등록과 급여자료 입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안점이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 회사의 사원들 등록하고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하고 그거 신고하고 그
그다음에 연말정산 해주는 거. 이 부분을 소득세 쪽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전산세무 2급은. 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학습하지 않아요. 전산세무 1급에 가면 법인세 신고서 작성을 학습함으로 그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면 소득세 신고서 작성은 쉽거든요. 예. 그래서 전산세무 2급에서는 소득세를 공부하실 때 이거 위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 전반적인 기초는 공부하되 실기편에서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이 된다는 거. 예.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론편도 학습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려면 그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근로자 본인도 알아야 되겠죠? 근로소득세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본인들이 환급을 많이 해 가고 싶어 합니다. 환급을 많이 하려면 해당되는 근로자만이 차별화시킬 수 있는 종합소득 공제와 근로자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세액 공제. 이 부분이 근로자마다 다르거든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씩 공제가 되는지를. 따라서 이론편에서 학습하거나 실기에서 학습할 때이두개 위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 공제, 그 다음에 세액 공제의 일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합소득 공제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로 구분합니다. 인적 공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인적 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회사의 경력으로 본다면 근로자들 근로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거니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되겠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 본인 및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근로자의 생계 유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세액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그 다음에 자녀가 있을 때 자녀 세액공제 위주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공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다음에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 이 종합소득 공제 쪽에 해당되는 사업자들도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자 사업소득 있으면 이쪽에 계산하거든요. 이 계산 구조에서 해당되는 인적 공제 내용은 같습니다. 근로자만 인적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도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일단 기본공제 편부터 보겠습니다. 기본공제는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을 외웁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부양가족, 여기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본인은요, 나이 따지지 않고요, 소득 금액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공제됩니다. 자, 배우자는요, 나이 따지진 않지만 소득 금액을 따집니다. 100만 원 이하야 됩니다. 소득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소득 금액. 여기서 소득 금액이라 하면 연간 소득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줄여서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의 합계역으로서 이걸 합계한 거예요. 합계역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두 개는 빼는 거예요. 이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뺀다 이거죠. 이거 빼버린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배우자. 배우자는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만족해야지 인적 공제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직계 존속.
직계존속에는 본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합니다. 본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합니다. 즉, 본인의 아버지, 본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도 포함된다는 말이죠. 그 존속이므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됩니다. 그 다음에 직계 피속과 입양자, 만 20세 이하여야 되고, 100만 원 이하 됩니다. 직계 피속은 본인의 자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는요, 직계 존속과 똑같이 본인의 형제 자매와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요건은 그 형제 자매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100만 원 이하의 연간 소득 금액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탁 아동은요, 만 18세 미만 이하 되고, 요건은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됩니다. 연령 만 18세 미만. 단 중요한 거는요, 이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있죠? 이 연간 소득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 원까지 따졌을 때 근로소득 금액 150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 됩니다. 자, 세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외우실 때 이렇게 오면 좀 편합니다. 본인 이렇게. 다시 한번요.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을 암기하기 편하도록 직계, 존속, 비속 이렇게. 비속에는 입양자 포함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그리고 이타가동도 포함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형제자매. 이게 일반적으로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므로 이렇게 학습하시면 암기가 빠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추가사항에서 중요한 내용 보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 제한 따지는 거 있죠? 이 부분에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고 소득금액 제한만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계피속과 그 직계피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직계피속은 본인의 자녀죠. 본인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다면 아들 또는 딸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배우자가 있다면 며느리,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며느리하고 사이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받을 수 없거든요. 자기 자녀들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자기 자녀가 장애인이고 이 배우자, 며느리하고 사이가 또 장애인이라면 그럴 때는 며느리하고 사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타가동이 있는데요. 아동 이탁해서 이렇게 키워주는 이탁아동은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을 말합니다. 6개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 다음에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자를 포함합니다. 직계피속에는 거주자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산한 자도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요, 부양가족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같이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등본에.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배우자 및 직계피속, 입양자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해외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한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직계존속은 주로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이 별거하고 있다고 그러면 별거해도 따로 살아도
형편상, 추구 형편상 따로 살아도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그 부모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이 해외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부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단, 직계 그 피속가 배우자는요, 직계 피속가 배우자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직계 존속가 배우자 및 직계 피속 입양자가 아닌 동거가족이 치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등으로 본래 주소 또는 고소를 일시 퇴계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요. 따라서요. 부득이한 그 과정상 어쩔 수 없이 유학을 가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뭐 군부대에 있을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증명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공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공제는요, 반드시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중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첫 번째 경로우대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100만 원입니다. 장애인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면 연간 200만 원, 한 명당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추가 공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가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좀 암기할 게 많은데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해당되는 그 부녀자가, 부녀자는 여성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금액이 1 또는 2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의 소득은 무관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고 본인이 세대주로 돼 있으면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부모 공제는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얘가 부모가 돼야 되니까 한부모니까 직계 비속 입양자를 데리고 있으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한부모의 여성이 한부모로 돼 있을 경우 그 여성이 부녀자 공제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 2번 하고 여기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다 중복 공제 해주지 않고요. 한부모 공제만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장애인 공제에서 그 장애인이란 장애인법에 있는 그 장애인 당연한 거고요. 세법에서는 중증 환자까지를 포함해서 다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본 공제 장애인과 장애인 공제 추가는 여기 장애인 쪽 있죠? 장애인은 연령이 제한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 부분하고 장애인 공제 추가 공제는 그 세법에서는 그 범위가 좀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공제 대상자의 판정 시기 및 공제 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를 판정하는 시점은요, 과세 기간 종료일 11월 31일입니다. 단, 과세 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 전날, 치유 전날로 따져서 판정합니다. 또한 적용 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 기간 중에 해당 나이가 해당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자로 합니다. 자, 이 말은 과세 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로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이 계산하실 때 이걸 감안하면 세법에서 모든 나이는 만으로 계산하거든요. 해당 연도에서 출석 연도를 빼시면 돼요. 그게 1월에 태어나든
12월에 태어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 세법에서 기준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계산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당해 연도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 사망자는 사망 전날로 따지기 때문에요. 사망을 하게 되면 12월 30일 현재 혹시 그 전에 사망이 돼버렸다면 12월 30일 현재 이제 그 사람은 없는 것인데 12월 30일 현재로 판단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사망자는 사망 전날로 따지기 때문에요. 당해 연도에 혹시 사망을 하셨다면 그 사망 전날이 당해 연도에 해당이 되는 거라면 당해 연도에는 그 사람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혹시 장애가 치유됐다라고 그랬을 때그 장애자에 대해서는요, 치유 전날로 따지므로 그 해에는 장애인으로 처리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판단한 기준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의거해서 인적 공제를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물적 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종합소득 공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 공제는 이제 끝났고요. 인적 공제의 그 부양가족이 많으면 상당히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적 공제는 첫 번째 연금 보험료 공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공제에 있는 종합소득 공제, 물적 공제에 있는 연금 보험료 공제는요, 국민연금이 직원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자, 국민연금,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 입장이라면 급여를 받을 때, 그죠? 국민연금 제하고 받죠? 예. 국민연금, 뭐 보험료, 건강보험료 이런 거다 있잖아요. 그런 거 제하고 받는데, 그 중에 그 국민연금입니다. 그 해당되는 국민연금은요, 예, 전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금은 당연 제외죠. 회사가 부담하는 건 제외합니다. 예, 본인이 부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요, 직원한테 절반 떼고,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 절반 해서 이제 납부를 하는데, 그, 근로자 본인도 그 부담분 있죠? 그 부담분 전액을 공제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자료는 급여를 받으면서 거기에 써져 있는 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연금이 있는데요. 예, 시험하고 관계가 없겠죠.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종합소득공제 두 번째, 예, 물적공제 두 번째는 특별소득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소득공제는 예, 보험료소득공제, 그 다음에 주택자금소득공제, 이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보험료소득공제하고 예, 주택자금소득공제를 특별소득공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야, 보험료에서는 종합소득공제에 들어가는 보험료가 어떤 보험료인지 봐야 되는데요. 예, 세액공제에도 보험료 있거든요. 그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종합소득공제의 보험료는 얘를 말합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야, 이 부분 있잖아요. 예, 급여 지급하면서 근로자한테 떼는 거죠. 예, 근로자는 이거 제하고 받는 거고. 그거 전액 공제 해줍니다. 전액 공제 해줍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기 해당되는 그 보험료 해당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이 하나며 만약에 미납 보험료가 있다면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보통 이제 미납 보험료는 이 건강 보험료가 지역 건강 보험료로 되어 있으면 미납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해당이 되니까 그 밑에 거 이해되실 거예요.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도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하나요. 공제가 가능하다. 예. 주택자금소득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주택을 좀 마련하는 절차를 잠깐 보겠습니다. 주택을 마련하려면 일단 주택 마련 저축 통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자, 이 통장을 계속 만들어서 불입을 하고요. 이 통장에 돈을. 그 다음에 일단은
집에서 살고 있어야 되니까 전세든 월세든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 돼요. 자금이 없으면 돈을 빌려서 살겠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돈을 계속 저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받아서 자기 집을 마련하게 되겠죠. 주택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로 주택 자금과 관련된 게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두개 있잖아요. 이하고 이두 개는 특별소득 공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 소득 공제인데 얘는 특별소득 공제라고 말을 하고 이쪽은 이제 기타 소득 공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세나 월세로 살아가려면요. 전세나 월세로 살아가려면 해당되는 그 살아갈 때 자기 돈이 있으면 자기 돈을 내면 되는데 전세나 월세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자기 돈이 없다 그러면 빌려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돈을 이제 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살아간다 그러면 그 빌린 돈의 원리금, 그래서 원리는 원금하고 이자를 말하는 건데요. 그 원금하고 이자 상환했다면 그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해당 사항은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대주가 공제받는 건데, 세대주가 만약에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통 한 집안의 세대주는 한 명이다 보니까, 부부가 있을 경우, 남편이 세대주로 돼 있고, 남편이 만약 근로소득이 없다면, 배우자가 받아야 돼요. 배우자가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 배우자는 이제 세대원으로 되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이제 받는 게 아니니까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주택에 대해서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이제 임차기에서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 거주자는 이제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아야 되고요. 대출기관이나 거주자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한 경우. 자, 그런 경우 이렇게 공제해 주겠다는 거죠. 다만 이 거주자,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 대출기관은 뭐 은행 그런 데 생각하시면 돼요. 거주자, 대부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돈 빌려주는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 개개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부터 혹시 차입한 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요, 이제 자기 집이 된 거예요. 자기 집을 마련한 겁니다. 자기 집을 마련했는데 이 집값이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돈을 이제 빌려가지고 그 집값을 갚아가요. 자기 집이 있으니까 집을 저당 잡히고 빌리거든요. 이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라 그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 상환액만 공제됩니다. 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원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공제 안 해줍니다. 요건은 이렇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한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의 구성원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이제 만족하게 된다면, 뭐 세대주가 자기 이름으로 집이 돼 있으면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 자기 이름으로 집이 돼 있지 않으면은 이제 보유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그걸 말하는 거고, 취득 당시 그 주택의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4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장기로 차입하고, 그 다음에 이자를 지급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자 상환액 전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전액을.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한도 금액이 좀 다른데요. 일단, 좀 개별적으로 잠깐 보시면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은요 원금하고 이자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하는 거고 이 한도는 어디까지나 학습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프로그램이 한도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공제받을 수 있는 이 금액이 있죠 이런 금액 40% 이렇게 나온 거 이것도 프로그램 자동 계산해요. 우리는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제 실기 위주로 이게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이론에는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질 않거든요. 문제 수가 많이 늘 수가 없어서 실기 위주로 학습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이 조건을 만족하면 공제받는다. 그럴 때 자료를 그래서 입력하는 거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료 입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타입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공이 공개되니까 자료를 딱 넣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료 넣으시면 계산은 프로그램이 합니다. 계산은 프로그램이 하니까 이 숫자는 이렇게 보면서 넘어가시는 거고, 단 자료는 우리가 넣어줘야 돼요. 프로그램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공개받는 거면 넣는 거고 안 받는 거면 안 넣는 거니까 공개받는 그 조건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도도 프로그램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주택마련저축 공제 부분 하지 않았는데요. 주택마련저축도 한도가 300만 원이고, 이두 개를 만약에 동시에 받는다면 통합한도는 이렇게 연간 300만 원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이제 전액 공제하는 건데, 예, 한도는 그 기간, 상환기한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또 많고, 그래서 명시를 안 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특별소득공제라고는 하지 않고 그냥 소득공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을 했을 때, 그 저축 통장에 대한 공제를 말합니다. 예,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 그 구성원이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7천만 원을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근로자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그 불입액이 있다면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240만 원 한도입니다. 예. 자, 2015년 1월 1일 이전에는 좀더 크게 했기 때문에요. 그분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근로자 본인 명의로 이 통장을 가입해야 되고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저축은 예,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연금 저축 소득 공제를 보겠습니다. 예, 연금 저축은 개인적으로 드는 건데요. 이 개인연금 저축 소득 공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예, 가입한 그 연금 저축 통장입니다. 그래서 혹시 연금을 들었다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가입한 그 연금 저축에 대해서 계속 혹시 불입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 불입액의 40% 연간 72만 원 한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거니까 그 뒤에 가입한 거 있잖아요. 그럼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거는 그 이후에 가입한 연금 저축은요, 세액 공제로 전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액 공제로 전환하면서 그 명칭을 좀, 바꾸고 있는데요. 2003년부터 그 명칭을 연금보험료 공제 이렇게 했다가, 예, 그 다음에 2014년 이후에는 연금 세액 공제로 이렇게 변경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세액 공제로 받는 거다. 그 뒤에 그 연금 저축은,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만족하면 그 자료를 넣는 거고,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하니까, 자료 입력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신용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득공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논하라면 신용카드입니다. 예, 신용카드가 종합소득공제에서 예, 제일 중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신용카드 등이라고 했으니까 신용카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그 다음에 외국에서 발행한 걸 제외합니다.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다 포함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예,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은요, 본인 거, 배우자 거, 직계 존비속 거, 입양자 포함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연령에 제한은 없는데, 나이는 안 따져요. 인적공제하고 잘 구분해 보셔야 돼요. 인적공제 나이 따지는 게 있죠? 예,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 나이 따지잖아요. 근데 카드 공제 부분에 대해서 안 따집니다. 소득 금액만 따집니다. 이거 100만 원 말한 거 있죠. 예. 급여만 있을 때는 총급여 500만 원 이렇게 말한 거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형제자매 신용카드는 공제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좀 말해 보면요. 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것. 공제받을 수 없는 거. 그래서 공제받을 수 없는 거 이걸 전부 다 숙지를 하셔야지 자료를 입력 안 하게 되죠. 공개받을 수 없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은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료 입력하는 거 위주로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계산은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요. 한장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계산은 어느 부분이 많이 공지해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개받을 수 없는 거 위주로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거는 공개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받은 건 공개받을 수 없습니다. 예. 사용 취소된 거 공개 안 되죠. 그 다음에 자기 카드를 가지고 회사 물건 산거 공개받을 수 없습니다. 그 개인 회사, 사업소도, 그 다음에 법인 회사, 그 개인 회사든 법인 회사든 회사 물건 산거 공개받을 수 없어요. 그건 회사에서 그 비용을 이제 지급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회사에서 그 개인 카드로 물건 산 거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필요 경비로 처리해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만 좀 보겠습니다. 예, 내용이 좀 많아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그런 재산 있죠? 그 재산 카드로 결제하면 그 공개받을 수 없습니다. 예, 부동산, 이런 거잘 나와요. 자동차 산 거. 예, 자동차 산 거. 예,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예, 전화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해서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고속도로 통행료 공개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 우표 등의 유가증권 구입한 거하고 리스료 공개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당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한 그 정치자금이 있다 그러면 이거 정치자금 세액공제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요. 신용카드로 해당되는 부분은 이중공제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중공제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올세 공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올세 낸 거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올세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예, 공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중공제는 아니에요, 이중공제. 그냥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보험료 공제해주니까 공제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그다음 대학원까지 포함해서 그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공납금 이거 납부한 걸 카드로 했다면 또는 현금영수증 받았다면 이거 교육비로 공제해주고 있거든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카드로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이중공제 안 돼요. 다만 이중공제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개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등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중에서는요,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학원비는 이런 거 미술학원, 그 다음에 뭐 음악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요, 이런 것들입니다. 뭐 태권도, 뭐 수영, 다니는 거, 단 취약전 아동이어야 돼요. 자, 이 부분 교육비로 인정을 해서 교육비 세액공제 해주고요. 이걸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걸 하면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복공제죠. 그 다음에 이건 취약전 아동이고요. 그 다음 초중고생은 교복 구입비를 중복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그 다음에 장애인 있죠. 장애인. 장애인 그 특수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결제했다면 이중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로 썼을 때 어느 부분이 많이 공제받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쓰면 많이 공제해주겠다라고 그러는데요. 예,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동그라미 나온 거 있죠? 1, 2, 3번, 4번까지는 더하고 5번은 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계산은 프로그램 하니까 이 계산 공식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공식을 굳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실 때. 그래서 이거 자료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료를 넣어주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하니까. 지금 공제 안 되는 항목을 잘 외우시고 중복 공제되는 것도 외우셔야 돼. 중복 공제되는 거 이제 두번 넣으셔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많이 해주는 거는 전통시장에서 카드 등을 사용해야 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 승용차 타고 다니지 말고 3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많이 이용해라. 대중교통 많이 타고 다녀라. 국가가 유도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나머 그 직불카드, 예, 체크카드 포함입니다. 예.
체크카드, 연금형 수중, 선불카드 많이 써라. 30% 해줍니다. 그러지 않은 건 나머지 15% 합니다. 이렇게. 여기 4번까지는 연속으로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빼는 겁니다. 뭐 빼는 건데 여기 부등호가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이렇게 부등호가 빠졌습니다. 예, 신용카드 사용분이 그 최저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 썼을 때그 총급의 25%를 최저 사용 금액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신용카드 사용분이 신용카드 최저 사용 금액보다 만약에 같거나 크다면 최저 사용 금액에서 15%를 갖다가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신용카드 사용분이 최저 사용 금액보다 적다면, 최저 사용 금액이 만약 많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걸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추가 공제 혜택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이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6번 더한다고 그랬죠? 받으려면 일단 원칙이 있습니다. 2015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14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보다 많아야지만 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많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최근 시험에는 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제 추가 공제가 더 있다라는 거. 해당되는 금액을 6개월씩 계산해서 20%씩 해줍니다. 20%씩. 6개월씩 계산합니다. 예. 계산 이렇게 된다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소득 공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1번 이렇게 나오죠? 그 1번하고 2번 중에 작은 금액에다가 3번을 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 작은 금액 그랬으니까 1번하고 2번, 2번을 보시죠. 2번은 연간 300만 원하고 총급의 20% 중에서 작은 거 있죠? 예. 이두개 중에서 작은 것을 공제하고 예, 3번을 갖다가 더 포함시켜 준다. 3번은 얘가 한도액인데 이 한도액이 초과되면 이걸 추가로 더 해주겠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예. 이제 이 공식을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예, 여러 번 말했습니다. 자, 그다음 좀 잠깐 보고 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종합소득 공제 빼면 이제 기본수입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공부가 어디까지 됐는지 보십시오.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인적 공제하고 물적 공제했습니다. 방금 신용카드까지 해서. 예. 신용카드 공부할 게좀 많죠? 공제 안 되는 거, 중복 공제되는 거 암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적 공제도 공부할 게 많고, 나머지는 별로 공부할 게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 과세 표준이 나온 거니까 기본 세율 곱하고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액 공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두 개에서 제일 많이 공제 받아야 돼요. 근로자는. 예. 이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두개 주로 학습함. 그 기본세율인데, 기본세율이 이렇게 됩니다. 기본세율이.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렇게. 기본세율편에서 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예, 이 1200만 원 이하까지는 6%고, 그 다음에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진세율을 적용하거든요. 누진세율을.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4천만 원이다, 과세표준이. 과세표준, 종합소득공제 빼고 남은 금액이에요. 많이 빼면 이게 팍 줄어드는 거죠. 이 4천만 원 계산할 때, 4천만 원 구간이 여기에 속한다고 4천만 원 곱하기 15%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1200만 원까지는 6%를 적용하고요. 그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 15%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고 지금 나와 있죠. 예. 계산 구조 이렇게 된다는 거,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 최대 38%까지입니다. 그다음 그렇게 되면 이제 세액공제로 넘어가게 되죠. 예, 세액공제에서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것만 좀몇 가지만 말하고, 세액공제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세액공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8번. 예, 특별세액공제요. 얘가 제일 중요함. 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배워요. 한 장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라고. 세액공제에서 가장 많이 학습해야 될 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예, 다음 장에 학습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서는 조금만, 몇 가지만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근로자들한테 해주는 세액공제가 있어요. 근로자 세액공제. 예, 근로자 세액공제가 있는데 일용직과 상용직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상용직 거, 일용직 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20세 이하의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 금액은 참고하시고 외우시면 좋은데 많이 시험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이 자녀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사람 요건 따져가지고요. 이렇게 기본 공제 대상자에서 20세 이하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요. 그럼 프로그램이 이 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20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에서는 손자, 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6세 이하의 다자녀,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공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 공제 대상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산이나 입양을 하면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물론, 30만 원을 한 명당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세액 공제는요, 별도로 개인이 별도로 된 연금 저축하고 연금 저축, 이거 종합소득 공제에서 말한 그 2000년 12월 31일 이전 거 제외한 나머지니까 2001년 1월 1일 이후 거그 개인적으로 든 연금 저축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있죠? 회사에서 해준 그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뭘 말합니다, 여기. 확정 기여형. DC형이죠, DC형.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든 연금 저축. 이두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 한도는요, 연금 저축 부분은 해당된 연금 저축과 400만 원 중에서 작은 걸로 하고요. 얘하고 퇴직연금 합산한 금액하고 700만 원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해서 12% 세액 공제합니다. 세액 공제니까 이게 퍼센트가 나와요. 연금저축만 있는 경우에는요, 연금저축 계좌만 있는 경우에는 12%를 해주고 있는데, 연금저축과 400만 원에서 12%만 이렇게 해줍니다. 이 부분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월세 세액 공제가 있는데요. 월세 세액 공제는 이제 월세 낸게 있을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가, 이거 외우셔야 되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한 자는 제외하고 있어요. 만약에 종합소득 금액을 따지게 될 경우, 월세,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합니다. 본인이 낸 월세하고 750만 원 중에서 작은 금액에다가 10%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750만 원 한도라는 말을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월세는 국민주택 규모여야 됩니다.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야 되죠. 그 다음에 정치자금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정치자금 세액 공제가 있음. 자, 금액은 그 기부 금액의 110분의 100.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연간 10만 원 한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